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롯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셨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이완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21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서 9장 말씀 들으면서 힘드셨죠? 이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과 유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멸망받게 하심이 서로에게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9장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원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첫째,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왜 우리는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 받는 거죠. 그래야 진짜 은혜입니다. 사람의 혈통 때문도 아니고 사람의 선악 간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네. 두 번째, 그러나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자, 그 원인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반항하고 불순종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에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세요. 구원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고 정죄는 또 이 멸망은 자기 죄와 불순종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할 때 먼저 유대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남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남아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자, 이 물음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자, 이것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의로움을 추구한 이스라엘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는가? 자, 바울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뜻이다.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유대인들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3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설명을 합니다. 또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또 셋째로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려 했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설명합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며 열심을 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로 알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율법의 구체적인 그런 항목들을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자, 이 세부 조항들을 지키다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율법의 그런 그 중요한 정신, 율법의 핵심을 잃어버렸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율법의 그 공의와 긍휼과 그 믿음은 버렸다 말씀하셨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버렸다. 더 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을 의롭게 해보려 했지만 되지도 않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걸 모른 채 헛된 열심을 부르며 고집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말씀합니다. 자, 바로 이 유대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현상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33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사야서 8장 14절과 28장 16절에 똑같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합쳐서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는 이 성소 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반석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돌에 넘어지고 부러질 것을 경고하시고요. 반대로 28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견고한 기초돌을 놓으심으로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돌인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돌인 거죠. 바울은 이 돌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 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살려고 고집하던 열심을 내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넘어지는 돌, 거치는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율법에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거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내키지 않는 거죠. 내가 하면 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살리라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냐 했을 것입니다.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식의 구원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겠죠.
유대인들은 자기를 의지했어요. 자기가 행한 율법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구원의 반석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놓으신 구원의 돌, 구원의 반석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이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던지, 아니면 믿지 아니하고 거부함으로 이 돌에 걸려 넘어지던지, 넘어지면 뭐 자기만 아픈 거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믿고 또 자기의 행위로 살 수 있다고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구원받는 자들과 이 구원받는 믿음과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주일마다 예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진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이래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같은 거였을 것이고요. 또 헛된 우상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의 그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 이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대로 구원받은 다수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해서 그 의로 살려 했지만, 5절, 그러나 다수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정확히 다른 거죠. 로마서 3장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했죠.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분명하게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으로 난 의가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무엇인가? 바울은 신명기 말씀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 이 말씀은 하나님 율법이죠.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말씀이 저 멀리 높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넓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누가 이걸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가져다 준다든지 아니면 바다 건너 진주를 뭐 찾아서 가져다 온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매우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세가 말한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 그리스도를 뭐 모셔 내리는 것도 또 그리스도를 또 모셔 올리는 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무적행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어요. 이렇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앞에서 말해온 대로 이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고 알려졌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 너무나 가까이 들을 수 있었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구원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 신명기 그 30장에서 말하고 있는 30장 14절에서 말하는 모세가 말한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 구원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예상외로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이 구원 받으려면 뭐 성경을 뭐 백독해야 된다거나 몇 달씩 금식하고 철야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 거죠. 큰 돈을 헌금해야 뭐 구원을 받고 뭐 술 담배 다 끊고 아주 건강하게 깨끗하게 되어야 구원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까다로운 조건이나 복잡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오직 믿음의 반응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믿음의 반응이 나오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두 가지 반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9절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 주님, 주인으로 시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이전에 전에는 이제 주인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던 모든 것들 이걸 다 돌이키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자의, 그런 성도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변화는요, 그냥 입술로 소리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그냥 영적인 어떤 진리로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삶의 변화가 없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왕으로 모셨는지, 그렇게 매일 또 매시간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뭐 세상과 같을 수가 없죠. 변화되어서 사람들 보기에 정말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이유도 또 목적도 달라질 것이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나의 주인,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백하는, 이런 고백에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자, 이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하심이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는 이 부분을 한번 빈칸으로 남겨놓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려 하시는 겁니까? 뭘 넣으시겠어요? 빈칸이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예, 맞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 주님, 왕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 아까 읽었던 14장 9절 말씀 앞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데 이제는 바뀐 거죠.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이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주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구주라고 보통 합쳐서 부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상태에 이를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세상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와 주인, 왕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고 또 우리 삶에 적용되기 때문이죠. 다른 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믿음의 말씀, 그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우리 꼭 뒤돌아보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다면 이때 우리 다시 이 말씀 보시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을 부르시고 또 회개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믿음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십니다. 12절이죠. 그리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까다로운 조건이나 어떤 어려운 행동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 것 없이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보면 그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 이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요,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세계 방방곡곡 어디에 살든지 피부색이 다르고 어떤 혈통적인 그런 민족이 다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차별 없이 누구든지예요. 이 말에는 예외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아니하면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끝날에 자기의 죄와 악 때문에 심판받는 거 그거는 자기 책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구원 이것은요 산 넘고 물 건너고 바다 건너서 얻는 그런 까다로운 행위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여기 믿음으로 반응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진정 우리 삶의 주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 의롭다 하심 받고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그 변화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가운데 큰 기쁨과 능력, 그 구원의 역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